이상적인 관리가 뭘까요? 관리 중에 가장 이상적인 관리. 그 관리가 더 적게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관리 대상을 아예 없애버려. 아, 네. 어? 네. 관리 대상을 아예 없애버려. 네. 관리 대상을 없애버려. 없애야 될 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게 쓰레기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불용자산. 불용자산은 전부 다 다네이션. 그다음에 살림 자리 부피하고 무게를 줄여. 종이를 어떻게 해야 돼? 종이를 어떻게? 절약해야 합니다. 종이를 절약. 종이를 절약한 그런 뜻이 아니죠. 종이는 어떤 식으로 한다? 전부 스캔을 따가지고 디지털화 해야 돼. 네. 종이는 모든 다큐멘트, 모든 책, 다큐멘트 이거는 하드디스크 안에 디지털로 저장돼. 네. 그러니까 한국은 도서관 문화가 워낙 열악해가지고. 네. 개인들이 뭐 책하고 CD 뭐 이런 거 전부 다 집에서 관리하잖아요. 음악, 네. CD, 뭐, DVD, 뭐, 도서, 뭐, 이런 거 집에서 다 관리하는데. 캐나다는 동사무소 개수만큼 공공도서. 캐나다는 동사무소 개수만큼 도서관이 있어요. 네. 동사무소 개수만큼 도서관이 있어요. 동사무소 개수만큼 도서관이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책 같은 거, CD, DVD 이런 거 거의 뭐라 그러나 관리 안 하고 도서관에 아웃소싱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또 해설이다.